전략 세워서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할지 이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다가 상승하라 거의 이제 뭐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면을 좀 주목하면서 마감 전략 세워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도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우리나라 시장도 엄연히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생각보다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아시아발 정치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. 전일 홍콩 지수가 6%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오늘 중화권 증시가 오늘도 역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 전환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증시 역시 오전장과는 좀 무관하게 다르게 지금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서 좀 단기 반등에 따른 좀 저항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2240선, 코스피 2240선, 코스닥 690선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만으로 볼 때는 뭐 크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선물이 지금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됐지만 매수세로 좀 들어왔던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런 점에서는 뭐 하락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이 거래 연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마이크론이 등 DB하이텍과 같은 반도체 섹터들의 중대형주 종목들이 견조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조정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코스닥은 그거에 반해서 좀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일단 시장 오늘 뭐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기업 실적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뭐 경제 지표라든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업종별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뭐 코오롱 티슈진과 최근에 좀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래도 대형 바이오주들의 반등세도 좀 한번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6일 내일에는 뭐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은 뭐 중소형주들보다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대형주 중심에서의 좀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27일에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청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외적 현상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 주가를 길게 잡을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시장은 역시 좀 박스권 장세의 업종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잘 체크하면서 이번 주도 좋은 뭐 전략, 좋은 시장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